4번 사이드고요.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요. 너 눌렸나? 응, 눌렸어. 안녕, 잘했어. 출발. 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고 어떤 목표로 이동하면 캠핑장에 도착합니다. 아, 거리는 짧은데 다리까지 올라오는데 오르막이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자리는 일반 캠핑장 A34번이고 관리실하고 매점, 개수대, 샤워실, 화장실까지 다 가까이 있어가지고 편리합니다. 여기 땡볕이긴 한데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네요. 그럼 빨리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텐트 피칭 다 하고 안에 정리까지 대충 다 끝났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문이 저쪽을 향하게 치려고 했는데 치다 보니까 반대로 쳐버렸어요. 다시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이대로 자려고요. 오는 길에 땀도 많이 흘렸고 아침에 머리도 못 감고 나와가지고 씻고 오려고 합니다. 씻고 올게요. 오늘 진짜 한여름 날씨예요. 샤워하고 왔는데도 덥네요. 27도입니다. 안주는 보도. 어머, 더워. 선풍기, 선풍기. 샤워실은 칸막이 없이 고정된 샤워기가 3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관리는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이게 밤에 벌레가 어떻게 될지. 지금 제가 왔을 때부터 계속 풀을 깎고 있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술 마시고 싶어서 났는데 훅 가겠어요. 너무 뜨거워요. 집에서는 거의 술을 안 먹고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캠핑 나올 때 그때 딱 술 마셔요. 짠. 이제
너무 배불러서 누워서 소화 좀 시켜야 되겠어요. 게스티브 전실도 더워서 그냥 안으로 들어왔어요. 핸드폰도 되게 뜨겁다. 나 너무 더워. 먹고 누울 때는 왼쪽으로 누우세요. 잠 온다. 닭갈비 한 판 굽는데 땀이 한 바가지 납니다. 먹어볼까? 불맛 나면서 진짜 촉촉하고 맛있어요. 짠. 벌써 두 판 클리어. 밥 먹었어요? 할아버지 어디죠? 할아버지 없어. 어디죠? 여기 봐봐. 안녕 해줘. 안녕. 수현 여기 안녕 해봐봐. 안녕. 안녕. 부끄러워. 이제 마지막 판 고기 올려놓고 불 올려야 되겠다. 무서우니까. 오! 키자마자 연기. 어, 무서워. 끄다 끄다. 안녕. 매워. 맛있어. 아 뜨거. 어 매워. 떨어진 거 봐. 내가 구울 때마다 연기 너무 많이 나서 무서워요. 맛있어. 외선 구경 가볼까요? 여기 관리실 바로 옆에 매점 있어요. 어. 이돌이 평일은 4시까지 안 해? 어! 아, 평일은 4시까지밖에 안 하군요. 네. 근데 네. 항상 당직자가 24시간 있기 때문에. 아, 계세요? 네네. 관리실에서 말씀하시면 열어드립니다.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는데 아이스크림이랑 캠핑에 필요한 용품들은 먹는 거 아닙니까? 미소가스랑 보탕가스 참수도 판매하고. 와, 면도 파는 것 같다. 관리실에서 얼음도 판매하고요. 음료수도 다양하게 있고 가격은 이렇게. 오랜만에 불낭을 마셔볼까? 불낭이랑 요즘에 폴라포 맛있어가지고 플라포 커피맛 이렇게. 히히히히. 신난다. 네, 걸으셨나요? 어, 네네네.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괜찮아요. 네, 수고하세요. 네.
이미 설거지한 공간 깨끗합니다.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아니 화장실에는 파리가 너무 많아요. 이제 자리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놀라퍼 작은 얼음 알갱이들이 오독오독. 아 근데 목이 물렸어 나. 목이 두 번 물렸다. 올해 처음 목이. 와 기절. 안녕. 솔캔 갔니? 잘했어? 나. 나 아까 낮술 먹고 한 30분 정도 잤나? 요새 더워서 낮술 먹으면 와, 거기 오늘 몇 도였는데? 아니야 여기 비 왔어. 아 진짜? 뭐, 현지인들도 놀라시더라고. 야 내리자마자 비가 오는 거야. 야 니가 가서 걸었다. 자 한잔 할까요? 어 병인데 난 플라스티. 짠. 시간만 되면 안으로 들어와야죠. 생각보다 벌레는 많이 없는데 또 들이닥칠까봐 미리 들어왔습니다. 짠. 이 차는 감바스. 새우 먹어볼까? 맛있어. 맥주 다 먹었고 마지막 매점에서 사온 블랑. 짠. 양파하고 마늘 더 넣어서 먹으니까 군더기가 많아서 좋네요. 양파 너무 달다. 맥주 먹고 탄수화물 먹고 캠핑 오면 먹고 자고가 끝인 것 같아요. 밖에서 술 마시면 취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이제 설거지 다 하고 자러 들어가겠습니다. 굿나잇. 아침은 간단하게 밀크티 한잔 하겠습니다.
진짜 좋아. 아니 어젯밤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쩜 깨끗하게 소화가 됐지? 집에 또 자전거 타고 갈 생각하니까 벌써 땀이 납니다. 가까워서 다행이지. 아침부터 관리하시는 분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화장실도 어제 파리가 진짜 드글드글했었는데 깨끗합니다. 그래서 벌레가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해. 23도인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요. 여기 어딨지? 선풍기 사망. 진짜 더워요. 저는 이제 캠핑장 정리 다 하고 다시 자전거 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시에 나가도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못 있겠어요. 오르막. 다리만 건너면 후명동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어떻게 집에 못 올라가요? 점검 중. 언제 끝날지. 자전거는 묶어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들고 가게? 이 잠가놓으면 되는데 자꾸 무겁다. 근데 잠깐만. 엄마 아니야? 엄마 나와도 되니? 안돼. 왜 이렇게 나서 안돼? 끌러 가도 나오는데 끊어.